황금알롱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지금 여기는 황금알원의 종묘의 당감 묘목 생산을 위한 접목 대목 포장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24일 며칠 뒤에 그 비가 많이 온다 하기 때문에 지금 대목을 자르고 있습니다. 대목을 자르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 그 안에 목질부 세역에 노랗게 수액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자른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렇게 좀 검게 된 것들은 검은 빛이 나는 것들은 대목이 그 병이나 이런 게 감염이 됐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이 잘라가 매끄러워져야 되고 여기도 보면 약간 검은 빛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더 잘라서 이렇게 검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병 감염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날 때 계속 잘라 내려가야 돼. 더 이렇게 여기는 어릴 때 비닐이 닿아가지고 돼 있거나 이렇게 이제 깨끗해질 때까지 잘라줘야 돼. 그렇게 요 부위가 병에 감염이 됐을 수도 있고 비닐이 온도에서 탔을 수도 있습니다. 비닐 멀칭에.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위는 잘라내줘야 됩니다. 접목에서는 실패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대목을 잘랐을 때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색이 변색된 게 있습니다. 색이 변색됐다면 더 잘라 확인해 봐야 돼. 그렇게 하면 더 진해지죠. 그럼 여기에는 병이 감염돼 있다. 그렇게 요렇게 표가 나는. 그렇게 이렇게 더 잘라 내려가요. 이제 작아지고 더 짧게 잘랐을 때더 없어지고 그럼 요 병의 감염원이 없어질 때까지 잘라야 됩니다. 더 잘라야 됩니다. 이러면 여기는 비닐이 닿거나 병에 감염됐다. 그러면 이게 병에 감염됐다면 작업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안 되는 건 포기를 해야 돼. 이게 그 계속 그 병이 감염이나 차고 들어 그럼 이게 병이 감염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럼 껍질 속에 계속 검게 타 있다는 거죠. 탄 것처럼. 이럴 경우에는 접목을 이런 인건비만 들은 거지 그 대목 절단하는 작업하는 분들한테 이거는 알려줘서 이건 잘라서 없애야 된다. 여기도 보면 잘못 잘랐는데 이렇게 감게 나오면 잘라야 돼.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이게 이제 안정화된 거죠. 이렇게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접수를 둬야 된다. 병에 어릴 때 지난해 비가 많이 와서 병에 감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목을 절단하다가 자른 자리에 검은 빛이 나오면 그거는 다시 절단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지금 대목을 절단하는 거는 수액이 나무가 수액을 이동을 한다는 거죠. 뿌리에서 수액을 이동시켜서 본 나무가 새순이 움이턴다. 그러면 체내 저장 양분이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왕래를 하기 전에 잘라서 접수 대목 위에 있는 지상부가 없다고 결정하도록. 그럼 이 자체만 몸을 부풀리는데 수액이 이동해 버리면 안에 그 체간 몸에서 영양이 그 수액이 목질부로 이동한다. 포도에 그 봄에 물이 나오는 거, 달에, 그다음에 고래시에 이렇게 물이 나오는 형태. 그 시기는 접목을 하면 수변 현상에서 죽어요. 그렇게 이렇게 바짝 마른 상태에서 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목은 자를 때 이렇게 눈이 부풀지 않을 때 잘라야 됩니다. 지금은 눈이 부풀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대목을 자르고 그리고 며칠 동안 이게 그 말라야 돼요. 그럼 요게 쪼그리해지죠. 끝이 쪼그리해지네. 마른다는 거죠. 그럼 칼을 내릴 때는 좀 불편하긴 하나 그래도 다시 자르면 안 된다. 그 상태에서 칼을 위로 당기고 내리면 마른 부위가 위로 잘리고 내린다. 그러면 그 자리는 약간 잘려나가면 살점이 차가 더 대목이 단단하게 접목이 된다. 그렇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대목은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한쪽은 약간 검은 빛이 된 햇볕이 받은 거고 반대편은 새파랗다. 그리고 이 대목을 저희가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겨울에 유막 코팅을 해서 탈수를 막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새파랗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대목이 좋아야 접이 잘 된다는 거죠. 피가 좋기 때문에 탈수가 안 일어나 있는 거고. 그리고 묘목을 다 키웠을 때도 겨울에 묘목을 굴치를 안 하고 봄밭에 두어야 된다. 단감 묘목은 거의 대다수가 가을에 굴치를 해버리는데, 굴치를 하면 우리가 종로를 사다 심었을 때 잘 못 자라는 형태다. 그래서 그거는 이 나무 가지에 보면 수액이 빠져나가가지고 캐놓으면 뿌리도 곰팡이도 패고 그런 형태였죠. 이렇게 피부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피부가. 그리고 눈을 손톱을 이렇게 깠을 때 묘목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눈으로 손톱을 눈을 한두 개 까보면 눈이 새파라지, 눈 색깔이. 그런데 눈이 희득거리가 같거나 그런 것들은 안 된다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손으로 뽑으면 확인이 안 돼요. 눈을 이렇게 뽑아보면 시커멓게 잘 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을 뽑았을 때는. 지금 요거는 그래도 깨끗한데, 눈자리에는 탈수가 되기 때문에 묘목을 살 때 눈을 뽑으면 확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손톱으로 반을 쪼개면 돼. 피부를 까보고, 손톱을 이렇게 까보고 피부를 손톱으로 이렇게 까보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이 색깔이 새파라야 된다. 물이 촉촉하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눈을 이렇게 손톱으로 반을 쪼갰을 때 이게 새파란 색이 돼야 된다. 묘목은. 묘목이라면 이렇게 새파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묘목은 길을 우리가 종묘를 살 때는, 그리고 뿌리를 또 껍질을 손톱으로 까보면 깨끗해야 된다. 이 뿌리, 나무의 그 뿌리, 이 뿌리들이, 뿌리들이 우리가 묘목을 샀을 때 이걸 손톱으로 깠을 때 이렇게 뽀얀색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뽀얀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누르크나 거뭇튀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뿌리를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봤을 때 뽀얀색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향이 고유의 향이 나요. 냄새를 맡아보면. 그리고 이게 지금 얘네들은 이런 새근들은 거의 죽은 거예요. 새근들은 죽고 이제 굵은 뿌리 여기에서 눈이 나서 다시 생육을 한다. 낙엽과 함께 새근은 굶어 죽습니다. 영양을 공급 못 받아서. 그래서 이런 작은 새근은 이미 일부 죽어도 괜찮으나 이게 이렇게 바늘 두께 이상 되는 뿌리는 뽀얀색이 나와야 돼요. 흰색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종묘를 구입해가 종묘를 그 우리가 식재학을 할 때는 이렇게 바늘 그 가는 바늘 두께라도 이렇게 뽀얀색이 뽀얘야 됩니다. 이게 곰팡이가 피곤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농원에서는 종묘를 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을에 굴치 안 하죠. 굴치 안 하는 방법, 단풍을 들이고 그리고 유막 코팅한다. 요렇게 색깔이 뽀얘야 됩니다. 뿌리를 묘목을 샀을 때는 뿌리를 봤을 때 뽀얘야 된다. 곰팡이가 피지 않아야 된다. 그게 주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새근들은 이렇게 떼가지고 확인하면 잘 어려워요. 새근은 굶어 죽기 때문에 이건 노래예요. 표안 나이. 요런 것들은 노란색이 돼 있어요. 새근은 굶어 죽습니다. 그 바늘 굵기 이상 돼야만이 이렇게 나무 목질 보고 살아있다는 거죠. 껍질도 살아있고. 그렇게 종묘, 단감 종묘는 특히 심어놨을 때 많이 잘 죽습니다. 죽는 원인은 겨울에 탈수가 돼서 그렇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종묘 구입에서는 아주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대목을 먼저 잘라놔야만이 접이 잘 되죠. 대목을 먼저 잘라내면 수액이 이동 안 하고 여기에서 이제 자기 지상부가 없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낸 지상부가 없으니까 이제 내 혼자 살아야 된다. 요 위에. 그래서 수액이 돌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래 위로 돌아버리면 이 목질부에서 수액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죠. 포도나무 그 물이 줄줄 새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되기 전에 대목을 먼저 잘라둬야 된다. 그 봄비가 많이 오기 전에 잘라야 된다는 거겠죠. 눈이 더 부풀기 전에. 눈이 나버리면 대목 같은 경우는 접이 잘 안 돼요. 고접도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눈이 많이 자라버리면. 그래서 대목은 일찍 조금 잘라두는 게 좋다. 그리고 다시 접할 때 또 자르면 안 된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가위를 이렇게 좋은 놈으로 써요. 잘랐을 때 뺀듯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고 칼점을 내렸을 때 접하는 거는 접수는 뭐 누가 하더라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 접수는 이런 그 대각선을 잘랐을 때 요 빗면에서 빗면에서 접수가 영향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접수가
그리고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들이고 그 이건 영향은 껍질과 껍질이 만나는 거죠. 껍질에서 살점이 돋아나서 되기 때문에 접수가 뭐 이렇게 빗면을 가위가 잘라도 접이 잘 돼요. 그리고 이걸 칼로 가면 뺀듯이 잘라야 되나? 그거는 뭐그 무관한 일이다. 그리고 이거를 바깥으로 그갈 거냐? 접목 부위가 안으로 올 거냐? 이 차이. 안으로 가면 접이 모양새는 안 잡아도 접이 활착률이 성장이 빠릅니다. 그리고 안으로 가면 깊게 크게를 못하는 또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농원에서는 이 가위나 칼을 개발해서 접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칼이 곧 출시가 되고 이러면 접목 칼도 또 시연을 보이드리도 하고 대목은 자르는 시기에 접목률이 극과 극으로 달라진다. 대목이 순이 눈이 부풀기 전에 잘라야 된다. 가뭄 시기에 비가 흠뻑 와버리면 대목이 물을 많이 빨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상부가 있을 때는 지상부에서 물이 내려가면 뿌리가 또 움직여요. 그래서 그 물이 내려가기 전에 지상부에서 물을 먹고 내려가기 전에 잘라야 된다. 그래서 며칠 뒤에 비올걸 대비해서 지금 대목을 절단하는 겁니다. 황금알농법에서 운영하는 황금알원의 그 단감 전문 생산 농원입니다. 감 종류를 전문으로 생산한 농원입니다. 저희 농원 역사는 한 30여 년 됐고 이렇게 단감의 농사부터 종묘 생산 종묘 관리 이런 기술들을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감 종묘를 살 때는 좀 거리가 멀더라도 최고의 상 묘목을 사서 심어야 된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그 겨울을 날수 있는 묘목을 만들면서 겨울에 가을에 굴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을 떠서 판매한다. 그게 저희가 원칙입니다. 이렇게 종묘를 잘 생산해야만이 정식해서 묘목을 사다 심은 재배 농가에서 1년에 묘목이 죽지 않고 잘 자라야 되는 1년에 한 1m 이상 2m까지 클수 있는 묘목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그렇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알원의 구 이름은 마금산 종묘농원이었습니다. 지금은 황금알원의 황금알농법 대표 박기현입니다. 감사합니다.